하이엔드급 모든 게이밍 헤드셋을 리뷰한다. 허세요. 레이저. 이수스. 허세요. 보이드 프로 화이트. 허세요. 보이드 프로 스페셜 에디션. 레이저 엘렉트라. 레이저 데스티니 2. 레이저 트래셔 울티메이트. 레이저 팀의 리얼 7.1. 이수스 센츄리온. 이수스 퓨전 300. 틸 시리즈 아크티스 5. 로지틱 아르테미스 G933. 얼마야 이게? 저놈을 팔아야겠네. 안 되겠다. 저놈을 팔아야겠다. 감당이 안 되네. 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넬디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게이밍 헤드셋 하이엔드급 특집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컷에요. 보이더 스트레오라는 이제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7.1은 아니고 스트레오예요. 말 그대로 스트레오 헤드셋이고, 이게 가격이 한국 정품, 한국 정발 정품이 88,000원입니다. 컷에어 라인업 중에서 한국 정발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나온 지가 좀 됐고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 컷에어 신제품들은 컷에어 보이드 프로라고 봅습니다. 보이드 프로, 뭐 와이어리스 아니면 뭐 RGB 없는 것 그렇게 돼요. 왜냐면 뒤에 이제 프로가 붙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조금 뭐 음질이랑 마이크가 개선돼서 나와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 후반대에 나온 것들은 보이드 프로고, 2015년대 거의 3년 전에 나온 것들이죠. 근데 진짜 얘가 와, 거의 2년 3년 전 디자인인데 이 정도면 와, 그때 당시 엄청나게 좋았죠 여러분. 와, 제가 이거 거의 게이밍에서 리뷰한 지가 거의 한 두세 달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야, 이게 2년 전 디자인이면, 근데 아직까지 이 정도 디자인이면 진짜 갑이지, 갑. 이건 이제 2015년 11월 달에 출시된 보이드 프로 스트레오라는 겁니다. 투 채널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사운드 카드나 아니면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면 이제 전부 다 가상 7.1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2015년도 거의 2016년도 초에 나온 제품인데, 이 정도였다. 아, 좀 차이가 있네, 보이드 프로랑. 좀 차이가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겼군요. 탈자식도 아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우선 이렇게 보면 거의 보이드 프로랑 동일합니다. 마이크도 뭐 거의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르네요. 옆에 이 버튼도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누르는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누를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쪽에 요쪽에 온오프 기능이 있거든요. 온오프 기능. 얘는 근데 온오프 기능이 없죠. 왜냐면 이제 블루투스가 아니기 때문에 버튼이 다릅니다. 이제 보이드 프로 와이어리스는 여러분 이제 당연히 무선이기 때문에 이게 온오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이크가 있는데, 얘는 그냥 마이크랑 온오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꼽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만 있습니다. 보이드 시리즈는 컨트롤러가 다 없어요. 음량 조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이제 패브릭 재질로 이런 식으로 천 재질 마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야, 근데 확실하게, 야, 이게 마감 차이가 있네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왼쪽 거가 보이드 프로. 얘가 그냥 일반적인 옛날에 나온 보이드. 보시면 마감이 이게 뭐 얼핏 보면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위에 쪽은 얘가 이렇게 컷웨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얘는 여기 보시면 뭐 별도의 컷웨어가 없죠. 이건 옛날, 이게 옛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쪽은 컷웨어가 요 밑에 있구나. 요 밑에 있습니다. 요 위에 마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쪽 마감도 거의 동일하군요. 거의 동일합니다. 이어패드 재질에서 조금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은 이걸 뭐라 설명해야 돼? 직물 재질인데, 이게 좀 뭐 겨울철 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뭐 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되고, 조금 아주 그냥 먼지가 좀 자라는 그런 한마디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보이드 프로는 이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면 안쪽도 바뀌었고, 이게 여러분 그냥 이제 쟤랑 달리, 쟤는 조금 우리가 아주 이렇게 뭐
지프렉이나 이제 폴 같은 게 많이 올라온다면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위에 보시면 이거 이쪽도 다르거든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맨들맨들. 제가 거의 사용을 하고 거치만 하기 때문에 이 거치대에 눌려가지고 이래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보시면 아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마이크 디자인 자체에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둘 다 뭐 고무로만 되어 있지만 얘가 조금 더 얘는 이렇게 후워지는 게 좀 이렇게 자유롭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딱합니다. 야 보세요 이렇게 딱딱하죠. 그냥 딱딱해서 이게 뭐 후워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아 그럼 버튼도 다릅니다. 얘네들은 버튼이 이렇게 굴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스냅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아 잘못 올리면 훅 올라가고 잘못하면 훅 내려갑니다. 근데 보이드 프로는 여러분 달라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한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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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딸깍 딸깍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이쪽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귀가 역시 근데 똑같게 생겼대. 똑같이 생겨서 귀가 편하기는 정말 편하다. 근데 마이크가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조절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뭐 후워지거나 좀 더 입에 가까이 갔을 때 딱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안 쓸 수도 있고 편하기는 야 진짜 뭐 편하지 보이드 프로잖아. 근데 감촉이 이상하게 이게 많이네요. 보이드 프로보다 이게 보이드 프로입니다. 얘 제가 그냥 보이드고 이게 비싼 거 이제 무선. 야 차이 그 여러분 착용감은 똑같거든요. 착용감은 똑같은데 착용감은 똑같은데 이게 왜 제가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지만 이제 이걸 썼을 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뭔가 조금 한마디로 밀폐감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이고 한마디로 조금 더 다른 스피커가 새어나왔을 때 그만큼 몰입감이 떨어진다. 제 목소리가 제가 말했을 때 안 들려야지 해서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 거고 얘를 쓴 다음에 제가 말하고 있죠? 야 이게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야 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냐? 아 신기하네. 아 정말 신기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똑같아. 예, 그냥 마감만 요 이어패드 마감만 다른 거고 안쪽 마감도 솔직히 뭐 보면 다르죠. 안쪽에 마감도 보시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야 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개 같이 보시면 딱 이래 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썼을 때 착용감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이어패드에서 나오는 조금 맨들맨들한 느낌이 보이드 프로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쓸 때 이제 밀폐감 있죠.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 말할 때 목소리 얘는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100이다 그러면 썼을 때 보통 한 이제 최대로 한 50반 정도로 잘 안 들린다는 최대 가정하에서 얘가 한번 썼을 때 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보이드 프로는 제가 말했을 때 제가 크게 말해야지 어느 정도 들리는 정도고 근데 얘는 썼으면 제 목소리가 쌩으로 그냥 다 귀에 막혀요. 와 근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같은 제품군에서 여러분 같은 회사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뭐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띄워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뭐 커세널 레이저에 뭐 후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유일하게 안 받는 브랜드 중에서 진짜 이거 두 개뿐이 없다 진짜. 아 너무한 거냐. 아 로지도 있구나. 자 제가 말하잖아. 말하고 있어요. 와 근데 얘는 진짜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밀폐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얘는 착용감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목소리 그냥 이거 쓰나 안 쓰나 거의 똑같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나 제 목소리가 그냥 그대로 들립니다. 야 근데 이게 이어패드 한 개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와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제가 유심히 분석한 결과 맞을지는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어패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만져보면요 그냥 이게 그냥 안이 좀 텅 비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안쪽까지 뭐 그냥 전부 다 패브릭 같은 느낌?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 얘가 들고요. 근데 보이드 프로는 만져보면 이게 안이 꽉 찼습니다. 아 이게 꽉 찼어요. 얘는 그 쿠션감이 없어요.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한마디로 이 이제 이어패드에 이 스폰지가 두껍고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썼을 때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 거기서 차이 나겠네요. 여러분 제가 건축 설계를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요 이제 옆에랑 이렇게
옆방과 옆방 그리고 이제 호수마다 중간에 방음제를 넣습니다. 그게 뭐 스티로폼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방음제 두께에 따라서 방음 효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스티로폼이 한마디로 들어가는 이 쿠션에 들어가는 그 몰랑몰랑한 쉽게 말해서 그런 한마디로 아주 좋은 쿠션이 두껍고 좋기 때문에 그만큼 방음 역할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목소리 잘 안 들리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좀 덜한 거지. 그냥 아예 그 중간에 그 건축이라지만 그 방음제가 엄청나게 얇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썼을 때 이게 밀폐감이 뭐 얘만큼 거의 엄청나게 제가 생각 느끼기에는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진짜. 야, 이거 몰랐네. 몰랐습니다. 전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르군요. 확실히. 아, 진짜 제품은 까봐야 합니다. 진짜 까보고 써봐야 하고 사용해봐야 하는 거지.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언박싱을 보는 거구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단자. AOS 단자가 있고. 근데 이거는 왜 주냐. 궁금하시겠죠? 뭐가 안 되냐? 이것만 여러분 연결을 하시면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얘만 꼽으시면 되고, 마이크를 사용하실 분들은 얘를 꽂고, 그 단자에 꽂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크에 꽂고,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이어폰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드 프로랑 얘랑 여러분 다른 점도 뭔지 궁금하시죠? 얘는 여러분 무조건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한 다음에 밑에 단자 꼽은 다음에 뭐 다른 데를 연결할 수 있겠지만 무선이기 때문에 우선은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사운드 카드 들어가 있고 7.1 가상 7.1을 알아서 지원합니다. 근데 얘는 가상 7.1 그게 없고 뭐 사운드 카드나 프로그램을 통해야 된다. 근데 얘는 옆에 LED가 들어오고 얘는 옆에 LED가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LED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돼.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여러분 뭐 충전하고 그렇고 그러라고 뭐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노래나 그런 걸 튼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얘는 얘 배터리가 다 돼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거면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제 폰에 우선은 제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이야, 잘 들리네. 아, 폰으로 연결은 잘 들립니다. 이건 이제 제 폰으로 연결한 거죠. 제가 제 리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리뷰 영상이 아주 잘 들립니다. 근데 뭐 7.1로 들리는 거 아니고 스트레어 들려요. 야, 잘 들리네. 신기하구만.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LED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야,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검은색이 간지지. 이렇게 해서 뭐 별도의 얘네는 뭐 그것만으로 전원 필요 없이 그냥 뭐 이런 데 꼽으면 잘 들린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컴퓨터에 연결했느냐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해 쓰실 거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여러분 꼽으시고요. 서라운드 프로 레이저 거 그거를 쓰더라도 한마디로 USB 형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USB로 연결해서 바꾸려면 한 가지 뭐냐면 사운드 카드가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 중에서 한 개 마르스 프로에 연결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마르스 프로입니다. 이거는 정말 키보드 좋죠. 자, 여기서 한번 꼽아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들리는 거고 요쪽이 마이크.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저기다 꼽으면 뭐가 된다? 스트레오지만 가상 7.1 채널이 된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연결을 하면 어떻게 잡히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USB 타입 이런 건 이제 넣으면 그냥 요걸로 안 나오고 그냥 오디오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USB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 마르스 프로에 있는 사운드 카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음도 지금 세이렌 마이크가 제가 기본 설정을 지금 이 음질은 세이렌 마이크고 요 위에서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버리면 요거를 한마디로 요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마이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 마이크 한번 제가 테스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브금을 껐습니다. 저기 마이크 보이시죠? 한마디로 요 마이크로만 지금 녹음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음질 한번 들어보겠지만 자, 요까지 하고 제가 직접 녹화한 거 한마디로 음질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 마이크 음질 엄청나게 좋네요. 와, 보이드 프로 마이크. 이건 보이드잖아. 보이드가 저는 보이드 프로 더 좋지. 그때 제가 보이드 프로 저 리뷰할 때 마이크 테스트를 안 했거든요. 마이크 테스트 솔직히 구독자분들이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건데 야, 이게 엄청나네. 이거 치우고 혹시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이걸로 들리는 겁니다. 야, 음질이 마이크 음질이 이 정도인데
야, 어마무시하네요. 와, 정말 좋다. 이게 제가 여러분 다른 거 리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아, 뭐 작아지는 것에 대해 볼륨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냥 좀 지지직거리게 들리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잡음도 좀 섞여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야 세인이랑 솔직히 같이 내가 틀어서 들었는데 그렇게 그닥 차이가 안 나. 야 이 마이크 30만원짜리거든 이거. 야 근데 그렇게 그닥 차이가 안 나. 근데 이게 사운드 카드 따라서 다른 건가?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는 음량 장비를 잘 몰라가지고 사운드 카드가 좋으면 이게 뭐 마이크 음질도 좋아지는 건가? 어 그럴 수도 있나요? 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이드 프로로 한번 녹음한 다음에 이거 있죠 무선 어 무선 이걸로 확실하게 보면 알겠죠. 그러면 얘도 좋으면 그냥 얘네들은 마이크가 그냥 엄청나게 좋은 거고 아니면 사운드 카드 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녹음해 볼게요. 아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드 프로 마이크 음질입니다. 요것도 제가 녹화한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말씀해 드려야겠네요. 제가 요까지만 요걸로 녹음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마이크가 좋네. 아, 마이크. 야 이것도 마이크 엄청나게 좋네요. 근데 이상하게 얘도 증폭을 여러분 제가 최대로 볼륨 조절을 키운 거고 얘도 볼륨 조절을 제가 키운 거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잘 들리는 건 두 개 다 잘 들려요. 근데 얘가 뭔가 조금 더 이제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녹화한 거 여러분 들어보셔도 얘 이걸로 녹화한 게 좀 더 크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운드 카드가 좋아서 이렇게 돼서 또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마이크가 더 좋은 건지. 근데 제 원상으로는 이게 프로라는 게 붙는 순간 보이드가 음질이랑 마이크가 더 좋아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기능 얘가 더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들었을 때는 얘가 좀 더 크게 잘 들리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 사운드 카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사운드 카드가 좋아지면 그 음량 말고 마이크도 뭐 효과가 좋아지나 그런 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밑에 조금 뭐 상세하게 전문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는데 근데 보이드 프로 마이크도 진짜 잡음 없이 와 진짜 좋네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죠. 와 진짜 그냥 좋다. 좋네. 야 여러분 제가 지식인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운드 카드가 마이크 음질에 영향을 미친다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까 보이드 프로 이거 자체적으로 있는 거랑 그리고 이거 여기에 연결해서 이거 듣는 거랑 근데 아 마이크 음질 차이가 이제 저는 이게 조그맣게 들린다고 좀 키워서 들어보니까 나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마이크 음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마이크의 성능은 보이드 프로도 좋은데 이게 사운드 카드 통해서 얘가 또 되니까 이게 잡음 하나 없이 이게 더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성능은 제가 좋아요. 근데 얘가 사운드 카드에 이게 마르스프레인 사운드 카드에 가가지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제보다 더 좋게 들리는 겁니다.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야 처음 알았다 근데. 아니 맞나요 여러분? 근데 실화냐 근데 이거? 이게 사슬이야? 근데? 음량 장비를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혹시 구독자분 중에 있으면 밑에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감사해요. 근데 저는 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끝날 때까지 얘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얘 안 쓰고 그냥 오로지 얘로만 할게요. 근데 아 좋네. 이거는 스테레오기 때문에 USB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 프로그램이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이드 프로 얘고요 여러분. 얘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커세어에 있는 뭐 돌비 사운드나 그 7.1 채널 못 사용하죠. 그래도 7.1 채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한테 서라운드 프로라는 레이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프로그램은 여러분 그냥 USB로 연결만 되면 그냥 다 됩니다. 다 돼요. 자, 그래서 이걸로 못하고 레이저 이제 제가 서라운드 프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켜지 무선 누르고요. 서라운드 그러면 켜집니다. 스피커가 있죠.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잡혀요. USB로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저 USB로 됐다는 게 요 사운드 카드 한마디로 요 마레스 프로에 있는 거 연결돼가지고 절로 가서 통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게 스테레오인데 7.1 채널로 들리냐 안 들리냐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방향감과 한번 진짜 7.1 채널로 가상 7.1 채널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해볼게요. 야 된다. 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이네로 제가, 음성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쟁 소리 듣는 건데, 이걸로 들어봐야지 진짜 압니다. 아, 자, 들어볼게요. 아. 오, 와우.
아주 잘 들리네요.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 야, 잘 들리네. 아, 음질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이드 프로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이제 못 듣겠네. 막기라서 그런가? 자, 보이드 프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말고. 아,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 얘는 좀 땀이 좀 차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첫 마감이 조금 폭신폭신하고 뭐 겨울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래 착용 썼을 때는 그냥 신제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제가 한번 7.1 채널이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편하기는 진짜 시원하고 편하기는 그래도 프로가 좋네. 자 그럼 프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노래도 한번. 그럼 두 개를 다 착용해본 결과 이게 솔직히 이게 뭐 사운드 카드 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기라서 그런가? 솔직히 뭐 전쟁신부터 해서 게임신까지 다 들어본 결과는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마이크도 그렇고 근데 확실하게 찼을 때 편안한 감이랑 안에서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는 보이드 프로가 월등합니다. 왜냐면 얘는 뭔가 이제 소리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음질은 비슷한데요. 근데 보이드 프로는 안에서 뭔가 소리가 좀 울리는 그런 하는 이제 뭔가 좀 뭐 아마 폭대 벙 터졌을 때 뻥 하는 이제 우퍼가 안에서 좀 살아난다는 느낌? 그렇게 막 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그렇게 못 느끼겠다. 근데 확실하게 아 시원하게 쳤을 때 시원한 착용감이랑 밀폐감은 보이드 프로가 월등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니까 그런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이제 이퀄라이저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조절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막 그게 안 됩니다. 보이드 프로는 USB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USB로 연결해서 커세어 프로세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를 또 이제 아 되네. 레이저 아 서라운드 프로에서 이퀄라이저 되네요. 됩니다 여러분. 레이저 프로세서 하면 돼요. 이 컨셉 제품이라 여러분 어차피 USB로 연결되기 때문에 레이저 서라운드 프로에서 설정이 됩니다. 아 이제 될 줄이야. 되네요. 자 좋네요. 좋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이런 정품이고요. 정품이고 8,000원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해외 직구로 사세요. 무조건 해외 직구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키보드에 고장이 잘 난다 그렇게 하지만 헤드셋은 그렇게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들 하시고 요거 한국 정발로 구매하시면 여러분 얼마냐 아까도 말했지만 17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해외 이제 직구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 11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88,000원이잖아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 신제품이다 이게 쓰는 건 더 낫지. 근데 또 웃긴 게 여러분 이게 얘는 무선이고 얘 유선이잖아. 근데 이거 유선 했거든요. RGB 나오고 한마디로 똑같은 마감 재질에다 보이드 프로 RGB가 있습니다. RGB에서 얘는 와이어리스고 와이어리스 아닌 USB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해외 직구로 사면 얼마냐 89,000원. 얘보다 1,000원 비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거는 사운드 카드를 이렇게 연결을 못 합니다. USB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이제 잭 타입이라서 사운드 카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뭐, AS를 받으실 거면, 뭐, 정말로 사시고, 그런 거 아니고서야 아까 USB를 사든가. 한마디로 저는 어디까지나, 두 개 다,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훌륭하다. 마이크 보트 해가지고, 역시, 커세어는 커세어군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하이엔드급 헤드셋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이드 보이드가 짱이지. 보이드가 짱이다 솔직히.